자동차를 구매할 때 카드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복합 할부 상품입니다. 이 복합 할부 상품은 카드사와 이 자동차 회사가 계약을 통해서 일정한 수수료를 내고 맺게 되는데요. 이 복합 할부 상품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도 한번 짚어본 바가 있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이 계약의 분쟁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복합 할부 상품에 대한 이야기 좀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죠. 이혜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작년에 이 복합 할부 상품 수수료를 둘러싼 분쟁의 중심에 있었던 카드사와 네. 현대차가 어디였었죠? KB 국민카드가 아, KB 11월에 있었고, 또 국민카드. BC카드가 지난달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디가 가장 네, 논점이 되고 지금은 있는 이제 거예요? 삼성카드, 이제 본 삼성카드. 게임이 시작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선 이 복합 할부 금융상품 자체가 말도 복잡하고 정말 잘 어려워요. 네.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복합 할부 상품은 자동차를 이제 구입할 때 소비자가 카드로 결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소비자는 카드로 결제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돈을 상환하는 곳은 캐피탈사인 조금은 복잡한 구조의 금융상품입니다. 즉, 자동차를 구입하는 고객이 신용카드로 일시불로 결제를 하면 카드사는 제휴 캐피탈사로부터 자동차 대금을 바로 지급받게 되고요. 고객은 캐피탈사의 이를 갚는 구조입니다. 카드사는 금액이 큰 자동차 결제로 인해서 시장 점유율, MS를 늘릴 수 있게 되고요. 중소캐피탈사는 별도의 마케팅 없이 영업망을 갖출 수가 있게 돼서 카드사와 캐피탈사의 이익이 아주 잘 맞아떨어진 상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카드사에게도 이득이 있고, 그리고 중소형 캐피탈사에게도 이득이 있는데, 수수료가 너무 높다 보면은 이 자동차 기업에게는 좀 손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네. 구조인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보통 이제 고객들이 자동차를 사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가장 먼저 찾는 곳이 물론 자동차 업장이겠죠. 네. 그 다음으로 찾는 곳이 바로 캐피탈사입니다. 돈을 한 번에 그큰 목돈을 들고 있을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캐피탈사를 이용해도 되는데 카드를 이용할 경우에 장점이 따로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네. 이용하는 것일 테고요. 일단 가장 큰 이유는 네. 차를 사는 고객이 직접 캐피탈사에 가지 않고 카드로 이제 결제를 하게 되면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2천만 원, 3천만 원을 결제할 경우 캐시백이나 혹은 이제 할인 혜택 등의 부가 서비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고객들은 캐피탈사를 직접 이제 개출을 하는 것보다 카드사를 통해서 대출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전체 차 가격의 1.9% 정도가 이제 수수료로 카드사가 이제 자동차 회사가 카드사에게 수수료를 물게 되는데요. 네. 전체 가격의 1.9% 정도를 캐피탈사와 자동차 딜러 또 고객 혜택과 카드사가 나눠 갖게 되는 구조입니다.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불만일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 고객이 카드사를 안 끼고 캐피탈사에서 직접 대출을 받았다면 네. 1.9%의 가맹점 수수료를 물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소나타 현대차의 이제 소나타 한대 가격이 약 3천만 원 정도인데요. 여기 1.9%라고 하면 57만 원 정도를 가맹점 수수료로 카드사에게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들의 불만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한 대를 팔았을 때 영업이익을 좀 최대한 많이 남기는 게 목적이긴 한데, 이 카드사에 수수료를 내게 되면 영업이익 수익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동차 업체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최대한 줄이고 싶어 하는 것이고, 또 반대로 카드사 입장에서는 수수료로 먹고 사는 기업이다 보니까 수수료를 최대한 올리고 싶어 하는 그런 이견차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대자동차 쪽에서는 이런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서 복합할부를 폐지를 또 주장하기도 했었어요. 네, 그렇죠? 작년에 금감원에 이 상품 조금 이상하다, 너무 복잡하고 이제 소비자들에게 혼돈을 주는 상품이다, 폐지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지만 결국 이제 폐지는 되지 않았고 그러면 가맹점 수수료 조금 낮추는 방식으로 협의를 둘이 한번 해봐라 이렇게 결론이 났었죠. 꿈보다 해몽인 거죠. 그러니까 네. 그 현대자동차 측이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익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을 네. 방지하기 위함이겠죠. 예, 그렇죠. 네, 금감원은 알겠습니다. 네. 카드사의 이제 입장을 들어줘야 되는 상황이긴 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복합할부의 논란에 본 게임이 시작됐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네. 있던데 그 배경은 뭡니까? 예, 각 카드사가 취급하는 복합할부의 이제 규모의 집계치를 조금 보면요. 현대카드가 1조 9천억 원으로 가장 많고요. 또그 다음으로 삼성카드가 1조 3천억 원, 신한카드가 6천억 원 정도입니다.
롯데카드가 4천억 원, 또 KB국민카드가 2천억 원으로 그 뒤를 잇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대 자동차 회사의 이제 자회사인 현대카드를 제외하면 삼성카드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인데요. 이런 사정상 카드 복합 할부 논란의 중심은 현대 자동차와 삼성카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두 회사의 수수료 협상이 임박하면서 복합 할부 갈등이 다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카드와 현대자동차의 가맹점 계약 만료일은 3월 19일로 통상 한 달 전부터 이제 협상이 시작된다는 점을 감안했을 네. 때 설 연휴 직후부터 본격적인 줄다리기 협상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만약 양측의 협상이 완전히 결렬될 경우에는 더 이상 삼성카드로 현대자동차를 구매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네. 작년 11월에는 저희가 KB국민카드와 현대차와의 싸움을 봤다면은 지금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삼성카드와 현대자동차 아니겠습니까? 네. 이 삼성카드와 현대자동차의 날선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정리해 주시죠. 현재 입장들이 어떤지. 네. 현대자동차가 네. 삼성카드에 바라고 있는 점은 복합 할부 수수료를 체크카드 수준으로 조금 내려달라는 네. 겁니다. 예로 삼성카드의 복합 할부 수수료는 1.9%고요. 체크카드 수수료는 1.3%로 각 카드의 이제 수수료 차이는 0.6%포인트 정도가 차이가 네. 납니다. 체크카드 수준으로 요구 이제 내려달라고 하는 이제 배경에는 복합 할부의 신용 공여 기간이 하루 이틀밖에 되지 않는 체크카드와 같기 때문입니다. 즉 카드사가 떠안게 되는 기간상의 리스크가 이틀에 불과하고 나머지 리스크는 현재 캐피탈사가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현대차는 1.9%의 복합 할부 수수료는 굉장히 과도하기 때문에 1.3%로 내려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한 반격으로 삼성카드는 신용카드 신용 공여 기간을 30일로 대폭 늘린 신상품을 이달 안에 내놓을 예정입니다. 그동안 현대차가 신용 공여 기간을 이유로 수수료 인하를 요구했던 빌미를 완전히 없애기 위한 맞불 작전인 겁니다. 네. 하지만 현대차는 신용 공여 기간을 늘린 복합 할부 신상품도 자금 조달 비용의 상당 부분을 캐피탈사에 전가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종전의 상품과 같다면서 인정하지 않으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지난 일요일에는 삼성카드와 쌍용자동차의 복합할부 수수료 인하한다는 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요. 기존 1.9%에서 1.7%로 0.2%포인트 낮추는 데 합의했습니다. 현대차가 요구했었던 1.3% 수수료보다는 굉장히 높은 편으로 합의가 됐는데요. 네. 삼성카드는 이번 쌍용차와의 협상 결과를 현대차와의 협상에서 무기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신용 공여 기간이라는 게 저만 모르는 걸까요? 네. 이 신용 공여 기간을 어떤 뭐라 그럴까요? 무기로 삼고 네. 새로운 신상품을 출시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고 이런 네. 신상품을 출시한 의미가 뭔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보통 카드사에서 네. 이제 카드로 만약에 슈퍼에서 빵을 샀다라고 가정을 네. 하면 그 빵을 산 2,000원에 대한 이제 카드를 긁게 되면 여기에 대한 이제 카드사는 2,000원을 이제 은행이나 네. 다른 데서 빌리게 되는 거겠죠. 아, 예. 네. 그러면 2,000원을 이제 이 사람이 안 갚을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또 그 기간에 금리가 오를 수도 있는 네. 거고 여러 가지 이제 리스크가 많은데 그걸 30일 동안 카드사가 떠안게 되는 건데 이 복합 할부는 단지 이틀만 리스크가 부담하기 때문에 1.9%는 너무 높게 측정이 된 거다. 이틀밖에 리스크를 지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수수료를 낮춰야 된다라는 게 현대자동차의 입장입니다. 근데 이 복합 할부 신상품 출시를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캐피탈사가 리스크를 대부분 네. 떠안게 된다는 이야기는 또 뭔가요? 네, 복합 할부 네. 신상품은 신용 공여 기간을 이틀에서 한 달로 대폭적으로 늘리게 되는 상품인데요. 네. 신용 공여이 늘어나게 되면 카드사는 0.2% 수준의 기간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여기에는 뭐 자금 조달 비용 등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카드사는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0.2% 수준의 비용을 모두 혼자 감당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네. 입장으로 캐피탈사에 같이 좀 부담을 지자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캐피탈사는 억울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복합 할부 상품이 아예 없어지게 되면 자기 신들의 이제 캐피탈사를 이용해서 현대자동차를 살 수 있는 기회가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삼성카드의 요구를 들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아직 양측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0.2% 정도의 이제 리스크를 어느 정도 각각 부담할지는 합의가 되지 않은 네. 상황인데요. 업계에서는 반반씩 부담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카드와 현대자동차의 할부 복합 상품에 대한 논쟁을 저희가 얘기를 들어보고 있는데 지난 11월에 있었던 좀 과거 사례는 네.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들어보면 이 미래를 점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과거에 어땠습니까? 네, 지난 11월에는 국민카드와 현대차가 줄다리기 협상 끝에 복합 할부 수수료를 1.85%에서 체크카드 수수료 수준인 1.5%로 내리는 데 합의를 했고요. 네. 또 BC카드는 1.3%의 체크카드 수수료는 절대로 협상할 수 없다라는 이런 입장을 계속 고수하면서 지난달 BC카드는 현대차와의 복합 할부 상품을 더 이상 취급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또 현재 신한카드가 현대차와의 가맹점 재개 협상을 진행 중에 있고요. 마감 시한은 25일까지지만 신한카드의 복합 할부 규모가 워낙 적은 만큼 삼성카드와 현대차와의 협상 진행 상황을 보면서 전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동차 업체 측에서 주장하는 만큼 수수료를 내리지 못한다면 아예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다. 이런 사례도 있다는 얘기네요. BC카드처럼. 네. 근데 BC카드는 네. 워낙 규모가 적기 때문에 이 상품을 파나 안 파나 큰 리스크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좀 상황이 좀 다른 것도 있었을 것 같고. 자, 이런데 이 논란의 정점이 이뤄지고 있는데 가장 그 분쟁이 커지는 시점은 아마 설 연휴가 지난 다음이 네, 되겠죠? 네. 네. 삼성카드는 처음부터 1.3%의 수수료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네. 이렇게 강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하지만 삼성카드의 복합 할부 취급 규모가 워낙 큰 만큼 BC카드처럼 더 이상 복합 할부 취급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또 만약 복합 할부를 이제 취급하지 않게 되면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또 현대차 역시 대형 가맹점의 갑의 횡포라는 여론의 문맥 때문에 독단적으로 행동하기는 조금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대자동차와 삼성카드의 이 복합 할부를 둘러싼 분쟁, 과연 어떻게 해결이 될지 우리가 미래를 점칠 수는 없으니까 꾸준히 좀 지켜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혜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